새해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연말에 놀던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연말에 하도 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몸이 너무 무겁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느낌이에요.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좀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뭐 마트에서 가끔 장도 보는데 요즘에는 되게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배송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해서 건강식을 좀 사보려고요. 달리 살다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여기가 완전 착한 브랜드들이 있는 건 거예요. 뭐 친환경 원재료, 무화학 첨가물, 그리고 되게 눈여겨본 게 동물 실험을 안 한대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 점심은 제가 되게 챙겨 먹기가 시간도 촉박하고 이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사려고요. 뭐를 사볼까나요? 다마다마 20% 좋아 보이는데? 다마다마 이거 엄청 맛있겠다. 밤 예쁘지? 다마다마 요렇게 시킬까봐요. 새해에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빵 사고 왔어요. 아 이렇게 두 가지 마신 건가? 시켜놓고도 잘 몰라. 바질 페스토. 이거는 발사믹 식초. 우유. 이거 밤 밀크잼. 와 정말 엄청 늦잠 잤어요 오늘. 지금 거의 2시 반입니다. 아침에 일찍 깼다가 뭔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깼나 봐. 그래서 9시쯤 밥 먹고 다시 잤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치 지금 이게 첫 끼의 첫 아침인 것처럼 브런치를 차려 먹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달리살다 사이트가 굉장히 착한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 제품들 한 번씩 소개해드릴게요. 보통 빵이나 밀가루 이런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밀가루 먹다 보면 몸이 좀 무겁고 좀 부담이 되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얘는 쌀식빵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시켜봤는데 무방부제, 무트랜스지방, 무유화제, 무가공버터 이런 것도 다 안 들어가고 무설탕에 무버터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애기들 먹기도 좋을 것 같고 엄청 건강한 빵인 것 같아요. 사이트 보면서 뭐 살까 이렇게 보다가 가장 사실 처음 눈에 들었던 게 이 밤 밀크잼이었어요. 이거는 딱 봐도 맛있겠다. 이거는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고 저는 밤 라떼를 해 먹어보려고 이거를 샀어요. 이번에 우유 거품기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밤 라떼를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밤 밀크잼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월 300병밖에 생산이 안 된대요. 한정판이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것도 뭐 색소, 감미료, 향료, 보존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서 뭐 빨리 먹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한 거. 근데 잼은 진짜 빨리 먹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밤 밀크잼을 시켰고, 이거 밤 라떼 해 먹으려고 우유도 사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유기농 우유. 엄마가 어렸을 때는 뭘 그렇게 유기농 유기농 하나 했는데, 이제는 저도 유기농을 막 찾고 있어요. 진짜 이름처럼 유기농 우유인데, 원유가 섞이지 않게 단일 목장에서 나온 거고, 유기농 목초랑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에게 나온 거래요. 그리고 집에서 샐러드도 간편하게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발사믹 크림 굉장히 잘쓸것 같아서 이거 샀는데, 이것도 완전 유기농 적포도를 사용해서 한 거라 그래서 되게 좋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게, 근데 얘는 생각보다 좀더클줄 알았는데, 조금 생각보다 작은데, 아, 이거 너무 금방 먹을 것 같은데. 얘도 100% 유기농이고, 화학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바질 파스타도 해먹고 샌드위치도 해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로 건강한 브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라기에는 거의 시간이 3시쯤 다 돼가고 있어서 후딱 만들어 볼게요.